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딱 5분 초간단 골반교정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골반이 틀어지신 분, 그리고 하체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따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골반교정 스트레칭 하러 가볼까요? 고고! 무릎 세워서 준비해주세요. 먼저 고관절 안쪽을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무릎을 번갈아 가며 바닥에 터치해 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 할게요. 앞무릎과 옆무릎을 직각 만든 상태에서 상체 옆으로 늘리며 뒤쪽 바라볼게요. 가능한 분들은 뒤쪽 무릎과 발끝을 잡아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허벅지나 종아리를 잡아주세요. 호흡 편하게 하면서 고관절에 붙어있는 짧아진 근육들 이완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할게요. 앞무릎과 옆무릎을 직각 만든 상태에서 상체 옆으로 늘리며 뒤쪽 바라볼게요. 뒤쪽 무릎과 발끝 잡고 호흡 내쉬며 상체를 더 바닥에 내려가 보세요. 한 다리는 앞, 한 다리는 뒤로 접은 상태에서 상체 옆으로 넘어가며 고관절 안쪽 더 늘려볼게요. 어깨에 긴장을 풀고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깊이 눌러주세요. 반대쪽 해볼게요. 어깨와 귀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손끝 길게 뻗어보세요. 고관절 안쪽 근육에 집중해볼게요. 한 무릎은 바닥, 반대 다리는 길게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뒤로 눌러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누르고 마시며 제자리. 호흡과 함께 반복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바닥, 반대다리 길게 뻗고 팔꿈치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뒤로 눌러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누를게요.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 접어 반대 무릎 위에 올리고 그대로 손으로 정강이를 당겨주세요. 호흡 천천히 하면서 무릎 가슴 가까이로 지그시 당겨볼게요. 호흡 편하게 마시고 내쉬며 허리와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다리 접어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당길게요. 고관절 안쪽과 엉덩이 자극 느껴보세요.
두 다리 가슴 앞으로 앉은 상태에서 가슴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당기고 호흡 마시며 살며시 밀어주세요. 어깨와 허리 긴장 풀고 고관절 속 근육들이 하나하나 이완되는 거 느껴볼게요. 팔과 다리 편안하게 풀며 마칠게요. 골반 안쪽과 그 주변이 풀어지면서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셨나요? 꾸준히 따라하시면 골반 교정도 하면서 다리 라인까지 매끈하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 타세요. 안녕!